막걸리, 백세주, 그리고 포도주. 이것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어떻게 보일지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배율에서 관찰하는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안에는 많은 침전물들이 보이고 그리고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헐, 막걸리에 있는 성분들이 기포를 만듭니다. 가스가 발생해서 이렇게 많은 기포가 마치 탄산수처럼 생겼습니다. 배율을 확대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것은 효모들입니다. 막걸리 효모.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백세주는 맑고 투명합니다. 현재 보이는 부유물들은 먼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백세주를 맑은 유리잔에다 따르고 보면 부유물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모두 먼지일 것입니다. 배율을 높여보겠습니다. 고배율에서는 부유물이 없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간혹 보이는 먼지들이 이렇게 잡힙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백세주보다는 탁한 편이고요. 부유물들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먼지라고 보기에는 더 많은 부유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배율에서 봤을 때 포도주의 색깔이 적색이지만 실제로 보면 부유물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보였던 것들은 그냥 먼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포도주 안에는 부유물이 특별히 보이는 것이 없다. 유리의 크랙들 내지는 그냥 먼지들만 보이고 있습니다.